그렇게 애지중지 키웠건만. 10일 전부터 시작된 콩이의 공격. 한번 시작되면 멈출 줄 모르는 콩이의 공격성에 무방비 상태로 당하고 또 당하는 수밖에. 근데 배신감이 더 두 배로 클 것 같아요. 어찌할 방도가 없다. 엄마만 그렇게 눈 깜짝할 수 있는 공격하는 거잖아요. 속상하셨어요 이거. 자식 녀석 키워봤자 소용없다는 옛말이 사무치는 듯. 그렇죠. 섭섭함에 망감이 교차하고 끝내 눈물을 보이는 엄마. 철없는 막둥이는 그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또다시 날아와 엄마 곁을 맴도는데. 밀당을 하네요. 엄마. 저땐 또 콩이 미워. 저리 가. 아니면 야생이라 그런가요? 엄마, 와 보세요. 나랑 놀아주세요. 짹짹짹. 콩이한테도 호르몬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. 이럴 때 보고 싶은 바로 그분. 콩이 좀 봐주세요. 콩이요? 오. 야, 부르면 와요? 네, 부르면 와요. 신기하네. 참새가 이럴 수 있나요? 사람들 사회에서 같이 살고는 있지만 절대 이렇게 사람과 가까워지기가 어려운 동물이죠. 그렇다면 완벽 적응했던 녀석이 유독 이 장소에서 엄마만 공격하는 건 어떤 이유인 걸까? 짜증이 엄청. 사람이 생각할 때 공격이지 아마 저 콩이 입장에서는 공격이 아니었을 거예요. 어, 그럼요. 공격이 아니었다? 지금 계절적으로 봤을 때 예, 콩이가 어른이 됐어요. 태양의 온도가 높아질수록 콩이가 어른이 되는 호르몬이 막 분비가 되기 시작해요. 아. 그러면서 집을 찾고 그 집에 내 짝을 들이려고 자꾸 노력해요. 전혀 몰랐어요. 애정의 대상인 엄마를 집으로 초대했던 것. 콩이가 선정한 장소, 전향수. 아주 저 속에 보면 굴처럼 또 만들어져 있잖아요. 터잡기 딱 좋은 장소까지 발견하자 마음이 조급했을 거란다. 그러니까 선생님을 짝으로 생각했는데 자꾸 집에는 안 들어오는 거예요. 선생님한테 나 이렇게 힘세고 건강한 참새야. 아, 이걸 알려주기 위한 매력 어필하는 거였어요? 과한 행동이었다.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편해요. 그래서 엄마 몰랐어. 어떡해요. 엄마는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 집에. 아기인 줄만 알았던 콩이가 어느새 훌쩍 자라 스스로의 공간을 만들고 있었다니. 내 마음 이해하겠죠, 짝. 알고 나니까 좀 속이 후련한 것 같아요.